불타져요. 항상 저기 이쪽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안 나오죠. 염증이 없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누런 침울하고 지금 거의 안 묻어 나오죠. 라방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죠. 이쪽 요 구멍이에요. 조금 깨끗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원하시죠 손님? 이제 거의 안 묻어 나와요. 아무것도 침물도 안 나오고 귀도 깨끗해요. 약을 발라주고요. 내부적으로 이미 좋아졌는데 외부적으로도 혹시나 해서 약을 발라주는데 마데카솔을 발라줍니다. 지금 세포 재생을 했습니다. 근데 클로시딘 이걸로 침물이 많이 날 때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바르고 있어요. 그쪽이 혹시 계속 쑤시고 청소하면서 세포가 발적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봉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약해져 있거든요. 염증이 이래가지고 피부가. 그래서 그쪽 피부막 재생을 위해서 새사리 솔솔 마데카솔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리 와봐. 일로 오시오. 일로 오시오. 아이쿠. 굉장히 깨끗해졌죠. 침물도 없어 안 흘렀습니다. 침물이 흘러면 여기에 묻거든요. 아침에 떡이지고 약간 노란기 여기 약간 염증이 보이죠. 노랑 고동색 이게 약간 지금 분비물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옛날에 보면 뭐 시커멓었었는데 90% 치료된 것 같아. 짠, 신기하죠?